네, 안녕하세요. 오픈시티와 오픈소스 플랫폼 유저가이드 2편으로 찾아뵙게 된 사이버보안학과 이응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축한 오픈시티와 플랫폼에서 인텔리전스를 수집하기 위해 타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도커와 포테이너, 오픈시티와의 추가로 MISP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와 보안 지식도 겸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OpenCTI 커넥터에 대해 먼저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OpenCTI 커넥터는 타 플랫폼과 연동을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림처럼 OpenCTI와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External Import Connectors와 Internal Enrichment Connector, 그리고 Internal Export Connectors, Internal Import Connector, 마지막으로 Stream Connector가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이번 시간에 External Import Connector를 위주로 다루고, 추후 Internal Enrichment Connector와 Internal Export Connector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타 플랫폼으로부터 위협 인텔리전스를 수집하기 위해선 그림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MISP, 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MISP는 이제 OpenCTI와 유사하게 악성 코드나 위협 정보, 사건 그리고 공격자, 인텔리전스의 IOC와 지표 등을 저장하는 효율적인 TIP로 볼수 있습니다. 가장 장점은 해당 플랫폼 자체에서 외부 인텔리전스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OpenCTI에서는 그런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인 MISP와 같은 인텔리전스에서 임포트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MISP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차이점을 살펴보면 MISP는 자체 MISP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고 OpenCTI는 STIX 2.1 체계를 사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STIX 2.1이란 위협 공유 정보 체계로서 공격자의 TTPS를 설명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MISP는 침해 지표 및 공격 지표를 공유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STIX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플랫폼과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표준화된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왜 MISP를 바로 안 쓰고 OpenCTI를 썼느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OpenCTI를 사용하는 이유는 먼저 MISP가 대중적이지만 OpenCTI가 기존의 IOC 중심에서 TTPS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다는 관점과 눈으로 보기에도 플랫폼 내 가시성이 월등하다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MISP 설치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VMware 버전 혹은 VirtualBox 버전으로 이미 구축이 완성된 VM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VMware 버전을 받았고요. 다운로드 후에 구동을 하시게 되면 화면과 같이 초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VM이 가지는 IP를 로컬 호스트로 지정을 해서 접속하여 로그인을 수행해 줍니다. 이제 MISP에서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받아올 곳을 피드라고 부릅니다. 이 피드는 다음과 같은 곳들에서 수집이 가능합니다. 악성 코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CIRCL이라든지, abuse.ch라든지, malware.com을 이용할 수도 있고, 위협 인텔리전스로는 ThreatFox나 exports with CVE assign과 같은 사이트에서 수집해 놓은 피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피드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리스트 피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로드 디폴트 피드 메타데이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피드 정보를 이제 로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체크 박스를 통해 체크를 수행해 준 다음 fetch and store all feed 데이터를 활용해서 피드 정보를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후 데이터를 다 불러왔다면 리스트 이벤트에서 불러온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OpenCTI 연동을 위해 이벤트 액션에
AdTag로 가주게 됩니다. 여기서 OpenCTI 연동을 위한 위협 정보를 쉽게 구분하고 가져올 수 있게 OpenCTI : import라는 이름으로 색깔을 지정해주고 이름을 지정해주고 이제 컬러에서 색깔을 지정해준 다음에 Submit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후 다시 리스트 이벤트에서 가져오고 싶은 인텔리전스에 들어가서 화면과 같이 태그 정보를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OpenCTI의 MISP를 연동하기 위해서 GitHub에 들어가서 OpenCTI MISP 커넥터에 들어가셔서 Docker Compose YML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후 해당 YML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기존의 포테이너 상에 저희가 구현해 놓았던 웹 에디터의 소스 코드 부분을 하단에 추가해 줍니다. 이때 환경 변수와 빨간 네모 박스 내 저희가 추가해 준이 OpenCTI : import를 꼭 달아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OpenCTI를 구축했을 때 추가했던 환경 변수처럼 MISP에 대해서도 환경 변수를 추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시는 커넥터 MISP API와 같은 부분은 API 키를 받아와야 되는 부분인데요. MISP 자체 플랫폼 내에서 계정을 추가하면서 생성되는 API ASCII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 변수에 추가를 해준 다음에 이제 디플로이를 해주게 되면 저희는 포테이너 내에서 이제 간편하게 GUI로 추가된 MISP 서비스만 이제 러닝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기존의 CLI 기반으로 동작할 때보다 매우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 로그를 확인하셨을 때 다음과 같은 로그들이 출력된다면 성공적으로 연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추가되어서 화면과 같이 OpenCTI 대시보드에 엔터티가 실시간으로 추가되면서 여러 지표들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자세한 것은 시연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ISP 이미지를 다운받고 이제 VM상에서 구동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나왔던 192.168.140.20이라는 IP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기존에 피드 정보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가 뜨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피드를 받아오기 위해서 저희는 싱크 액션이라는 탭에서 리스트 피드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로드 디폴트 피드 메타데이터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이렇게 모든 피드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체크박스를 통해 체크를 수행해서 Fetch and Store All Feed 데이터를 활용해서 피드 정보를 패치하고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면 앞서 보신 바와 같은 리스트 이벤트에서 이렇게 지표들을 다양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불러온 피드 데이터 확인을 위해서 저희는 OpenCTI import가 되지 않은 지표를 예시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View Event 탭에서 해당 지표에 대한 디테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태그 생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액션스에 들어가셔서 Add 태그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태그를 추가할 수 있는 란이 존재합니다. 이제 화면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OpenCTI: import를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컬러는 본인이 원하는 컬러로 지정해 주셔서 이제 서브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태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이제 생성해 놓았던 OpenCTI import 정보의 태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너뛰고 나중에 추가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커스텀 태그에 들어가면 저희가 추가했던 이 태그에 대해서 확인을 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커넥터를 사용하려면 저희는 OpenCTI 이제 플랫폼에서 커넥터에서 MISP 커넥터의 도커 컴포즈 YML 파일을 받아와야 되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도커 컴포즈 YML 파일의 정보들을 이제 긁어와서 기존의 포테이너상에서 이제 웹 에디터로 돌리고 있던 부분에 추가를 해줄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서비스와 버전 부분은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덴트에 맞게 작성을 해주고 저희는 버전 정보, 이미지 정보도 맞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꿔야 될 부분들이 꽤 되는데요. 먼저 OpenCTI 토큰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설정했던 이 OpenCTI 어드민 토큰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환경 변수로 이렇게 위에처럼 대체를 해주면 되고요. 커넥터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커넥터 MISP 아이디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여기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MISP URL 같은 경우에도 환경 변수로 커넥터 MISP URL을 작성해 주시고 여기 추가로 저희는 MISP 키도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SSL 버릇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MISP import tags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인데요. 지금도 기존의 OpenCTI import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MISP 자체에서 이 태그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대로 놔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추가된 이 커넥터 MISP 아이디를 먼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MISP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UUID로 활용했던 것처럼 고유 값을 박아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MISP URL인데요. 이 URL 정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http:168.140.20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S를 붙여도 상관은 없더라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커넥터 MISP API. 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긴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본 것처럼 저희가 리스트 어스 키에 가서
authentication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유저랑 커맨드 그리고 allow API 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allowed IP와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0.0.0.0 그리고 subnet 0 이렇게 해주시고 submit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ASCII created라고 해서 MISP의 ASCII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붙여주실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환경 변수 설정은 다 끝나게 되었고, 저희는 업데이트 스택을 이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더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여기 OpenCTI URL과 같은 부분에서 localhost가 아니라 OpenCTI 8080으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여기 depends on OpenCTI 부분을 여기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업데이트 스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리스트 이벤트에서 그 태그를 달아주지 않았었는데요. 해당 지표에 들어가셔서 여기 태그즈에 add a tag, custom tag를 통해 OpenCTI import의 태그를 달아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태그를 추가하면 되는 간편한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수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러닝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OpenCTI에 접속을 해보면 네, 다음과 같이 엔터티를 실시간으로 받아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데이터 탭에서 커넥터에 들어가게 되면 MISP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현재 지금 9536개의 오퍼레이션을 받아오는 상태이며, 2311개를 현재 그 오퍼레이션을 완료했음을 알수 있는 태스크 바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편에 대해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